맛있네. 숟가락이 삽이야. 문 115. 아마 얘도 115가 아마 주소일 거야, 주소. 번지수. 보통 그렇게 만들더라고. 먹지 말아요. 알았어, 알았어. 미안, 미안. 저쪽에서 찍으면 되겠다. 찍어줄게. 생각보다 아담하게 이쁘다. 여기는 밤에 예쁜 것 같아, 밤에. 나도 그대로. 자,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왔네, 그치? 천정도 이쁘고. 일단 여기서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. 제가 지금 집사람하고 같이 와 있는 이곳은 용인입니다. 용인 모연읍 동림리 115번지에 있는 문 115. 예, 뒤에 문 115 숫자 이거 역시 예, 요즘 좀 추세가 그렇죠. 주소 번지수예요. 동림리 115번지. 그래서 문 115인데 이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강원도 놀러를 가든지 뭐 광주 쪽 어디 식사나 갔다가 오면 그 산업도로 밤에 오면 산업도로 저 산 위에 보니까 조명이 예쁘게 켜져 있는 카페가 보여서 저기 한번 가자 가자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. 제 집에서 12km 정도 멀지 않아요. 오늘 여기 온 김에 커피는 자주 먹으니까 팥빙수 하나 시켰는데 맛있네요. 예. 양도 작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한 3, 4시간 정도 놀다가 갈 생각입니다. 어때? 좋아? 좋다네요. 집사람도 여기에는 이제 카페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지금 여름이니까 지금 좀 이슈가 되네요. 여기가 보니까 애기들 수영장이 있습니다. 키즈풀. 그리고 스파도 있고요. 그리고 레스토랑도 있고 누들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니까 무슨 파스타나 이런 거 그런 거 파는 데가 있나 봐요. 스파게티나 그리고 게임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니까 애들 놀이방도 있는 것 같고 애들 보니까 여기는 거의 뭐 애기들 천국인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없었던 곳이라 조금 아쉽긴 한데 한적하니 괜찮습니다. 주차 공간도 꽤 넓은 편인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아마 주차 공간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분위기도 좋고요. 집사람이 분위기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잘 온 것 같습니다. 맛있네. 빵이 다 팔렸네. 역시 여기는 이제 타키시 애기들이라 이제 우주인들도 이게 애기들 우주니야. 아 너무 귀엽다. 야. 안녕하세요. 여기 깃발 없네. 깃발. 이 강아지는 누구 강아지일까요? 야 이게 대형견인데 여기서 손님이 없어 왔다가 그냥 없어진 건가? 잘 보세요 이 강아지.
예, 보시는 분들은 이쪽 전화번호로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여기는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. 이거 뭐죠? 문 111로 과일이라는 것도 있고, 필라테스하고 플라잉. 플라잉. 필라테스. 뭐, 이게 자주 간, 뭐, 좀, 과일 파는 데인가? 아이고, 뭐가 있겠죠? 과일을 재료로 한 우선, 과일 음료 이런 거 파는 거. 제가 지금 뭐지? 만들어서 달아놓은 것 같은데. 아, 등이구나. 아, 등을 저렇게 달아놨네요, 만들어가지고. 예, 저기 보시면, 여기가 광주하고 용인을 이어주는 산업도로, 중간에 성남으로 빠지는 도로도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, 항상 저쪽 길, 저쪽으로 이게 샥 지나가면서, 오른쪽에 여기가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서울 승마클럽으로 들어가는 길 입구 쪽에 있는데, 아, 좋네요. 좋아. 자그마한 원두막도 있고요. 한번 앉아봐야 되겠네. 오, 시원하다. 야, 이거 뭐야, 이거. 빡비용이야, 이거. 해골 빡비용이야. 아, 무섭다, 야. 원숭이 두 마리가 이게 달려있네요. 네. 나름 운치가 있어요. 오늘 또 지금 온도가 한 32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다지 많이 덥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. 바람이 솔솔 불어서 산 위쪽이라서 그런지. 이럴 때는 제가 대구에서 태어난 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대구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대구 사람들이 더위에 좀 강해요. 근데 지금 이제 전국이 다 대구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우, 동남아보다 더 더우니까요. 내년에는 더 더워지겠죠, 그죠? 그 올해 들어와가지고 여름에 그전에 없던 게 하나 생겼습니다. 비염이 생겼어요, 비염이.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뭐 비염이 그런 건지 잘 몰랐는데 코 속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코 안에 있는 조직 사이에서 가래가 생긴다고 하네요. 그 가래가 기도를 넘어서 코로 나오든지 기도로 넘어가 입으로 나오겠네요, 그죠? 좀 더럽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특히 에어컨 바람이 부는 건조한 곳에 가면 재채기가 나옵니다. 하루에 큰 재채기를 한 세네 번씩 하는데 그렇게 한 1-2주 하고 나니까 목이 갔어요. 그래서 목이 약간 쉬어 있습니다. 뭐 약을 먹어도 크게 차도는 없다고 하고 계절성 질환이라고 하니 뭐 가을이 되면 나아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뾰족할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. 내년에는 이거 비염이 사라지면 좋겠구만. 이거 되게 성가시네요, 비염이라는 게. 여기는 이제 문 111로 건물 옆으로 나와 있는 사이길인데 길이 예뻐서 한번 가봅니다. 아, 여기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광욕 겸해서 볼 수가 있구나. 근데 주민 뷰는 그다지 뭐 좋지가 않아요. 도로가가 보이고 이 건물 자체가 예쁘네요. 건물 자체가 역시 그늘은 시원합니다. 바람이 불어서. 야, 여기 멀리서 볼 때하고 또 다르네. 와서 직접 보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가보려고 하는 건 여기는 메인 건물인데 저 건물 한번 가보려고요. 아까 전에 영상으로 좀 남겨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이라 애기들 풀장 그리고 스파 그리고 뭐 국수 종류 파는 게 있는 것 같고 게임이라고 적어놓은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애기들. 이 계단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. 여기 식당에 이런 걸 파네. 파스타도 팔고 브런치 세트 메뉴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샐러드.
자, 뭐 올라가 볼까요? 애기들 신났네, 신났어. 야, 진짜 애기들 풀이네. 이게 단가. 메인 건물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입니다. 주차 공간이 작진 않은데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 꽉 차 있습니다. 네, 저 오른쪽에 저기가 제가 아까 전에 팥빙수 먹던 카페 겸 와인도 파나봐요. 여기 보이는 이 불, 예, 이게 저를 이쪽으로 인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. 밤에 이 불빛을 보면 되게 끌리더라고요. 뭐 꼭 뭐 나방이, 예, 모닥불 불빛 보고 달려드는 것처럼. 역시 여름에는 산이에요, 산. 역시 산이 시원합니다. 뒤편에도 뭐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 놨네. 더워요. 여기도 이제 식당은 분리되어 있네요. 자, 저기 보이는 저쪽은 식사하는 곳, 손님들이 오더 받고 식사하는 곳이고, 이쪽은 주방입니다. 음식 만드는 곳. 이 뒤편은 또 뭐가 있나 한번 가볼까. 저는 이렇게 좀 숨겨져 있는 데를 보는 걸 되게 즐겨요, 옛날부터. 아유, 애기들 수영장 뒤편이네요. 이제 방갈로에서 엄마들이 저렇게 애기들 노는 거 보고 있습니다. 아빠들은 애기들하고 놀아주고 있겠죠. 이렇게 비어 있네요. 이제 식사 때가 아니라서. 아우, 재즈 음악도 좋고. 게임이라고 적어놨길래 저는 키즈 카페인 줄 알았더니 진짜 오락실이네요. 예, 네, 그냥 이렇게 1층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. 인생 사진 찍는 곳. 네. 근데 오락실이 있네, 오락실이. 네, 1층에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.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. 누들이라고 따로 적혀 있길래 그 면 종류만 따로 파는 줄 알고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그냥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나 이런 것들 그냥 같이 한꺼번에 같이 파네요. 그 누들, 그러니까 뭐 국수 종류 메뉴가 많다는 걸 강조하려고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. 배는 안 고파서. 이쪽은 카페 뒤편입니다. 네, 보니까 저 뒤에 자그마한 폭포가 하나 있네요. 야, 와보니까 보이네, 그죠? 네. 여기도 이렇게 작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아유, 인공적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. 물이 여기 뭐 계속 나올 일은 없죠. 밑에 펌프가 있는 거 보니까, 예, 물을 돌리는 것 같긴 한데. 오늘 방송은 여기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곳에서, 예, 폭포를 배경으로 방송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. 한번 앉아볼까요, 자리에? 네, 이런 식으로 앉으면 폭포가 나오긴 하는데, 제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. 자,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용인 모현업에 있는 독립리 115번지 문 112로 카페입니다. 자, 여러분,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 특히 여름에 제일 좋은 곳이 아닌가. 애기들 수영장도 있고요. 네, 엄마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곳. 물론 아빠들이 고생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맞죠? 산이라서
생각보다 시원한데, 예, 올여름은 진짜 습하니까, 예, 땀은 그래도 비지땀은 흐르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문 115였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추억 만들 수 있는 좋은 공간 함께 하겠습니다. 카르페 디엠. 모기다 씨. 모기다 모기.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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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재밌네 그늘. 재밌다. 그늘 재밌네요. 결국에는 야경 못 보고 갑니다. 그러게 말입니다. 오이. 오이. 발로 멈추면 안 돼요. 발딱 떨어야 돼요.